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또 뭐 신도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꼭 자영업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가정이 됐든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운을 바꾼다. 좋은 운으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재수를 준다.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2년 넘도록 뭐 말도 못했죠.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느 뭐 직업 종류를 불문하고 코로나 동안에 저 장사 잘 돼요 했던 거는 진짜 몇 개 안 될 거예요. 마스크 뭐 이런 거 빼고, 의약품, 그런 거 빼고, 정말. 그런데 이제는, 다시 또 으쌰으쌰 해서 우리, 2년 동안 잘 참아오신 분들, 이제 다시 또 좋은, 날이, 다시 웃는 날이 있도록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좋은 양기를 받아야죠. 계속 멈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양기도 받아야 되고 또 가게 문을 열었는데 막상 코로나가 터지기 전엔 너무너무 가게가 잘 됐어요. 또 코로나가 돼서도 저희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돼서 손님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줄었어야 하는 분들이 이달에 좀 상담을 저한테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도 이렇게 힘들지가 않았는데,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풀리고 그래서 자기네가 기준치가 있잖아. 근데 너무 기준치에 모자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한테 상담도 하고 또 구독자분들은 또 뭐 문자도 주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 요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뭐냐면, 일단, 쉽게 말해서요,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알아듣게끔 할게. 우리가 이제 가게 영업을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죠. 밤에 저희는 잠을 자요.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말하면 양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는 잠을 자면, 우리가 잠자는 노랑 안에는 음기가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을 땐 음기가 이제 나의 장사 가게든 내 집안이든 음기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저기 한다 그래도 그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돼서 또 저희가 이제 뭐 출근을 하고 가게 문을 열고 뭐 아니면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 이제 다시 우리 양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좋은 운이. 그런데 이 운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텀 터치가 돼줘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계속 머물러 있다 먹으면 집은, 가정집은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내 식구가 너 따로 나 따로야. 다 동서남북이야. 또, 가게는 손님이 없어. 뭔가가, 진상들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됐나? 고사를 지내야 되나? 막걸리를 뿌려야 되나? 어떤 분들은 뭐 초하루마다 막걸리 어디서 들은 얘기 많아갖고 막걸리도 열심히 뿌리는데 안 돼요, 선생님 이러거든.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남아있는 음기를 없애야 돼, 음을. 그래야 양기가 채워지거든요. 그릇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양기를, 좋은 운을 가득 담는 놈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계속 안 좋은 음기만 갖고 있는 놈은 맨날 죽으라 해도 죽는 거고. 그래, 얘를 비워줘야 된다는 거죠. 말끔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면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뭐 비방하고 비법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그 음기를 많이 못 움직이게 하고 좋은 운, 좋은 양기를 오래 갈 수 있게. 그럼 그게 어떤 건가?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게 문을 열면 또 뭐 샵이든 어딘 업소 문을 열면 누구나 저도 한 개씩 문을 열고 환기는 시키죠. 환기는 시킬 거예요. 환기 안 시키는 분 없잖아. 환기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는가 중요해. 보통은 뭐 현관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아니면 큰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그쵸?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창문이란 창문은 하다못 욕실에 목욕탕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조그만 창문까지 다 여셔야 돼. 있는 창문. 내가 쓰는 창문이든 안 쓰는 창문이든 쓰는 문이든 안 쓰는 문이든. 내가 여기 이 문만 열어놓으면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거든요. 여기로 빠져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신도님들 기도를 해도 동쪽에서 제수 주세요 안 그래요? 모든 오방의 문을 다 열어달라 그러거든. 동서남북중앙.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죠. 한 곳밖에 없으니까. 그럼 거기는 음기든 양기든 한 곳만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쉽게 사람들이 있는 게 있어요. 큰 창문이나 큰 문은 열어놔. 그리고 환기를 시켰다 그러거든.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뭐 욕실 창문이나 화장실 창문이나 또 위에 안 쓰는 조그만 미니 창문이나 있을 거예요. 꼭 다 열어놓으세요. 출근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출근과 동시에 문을 다 열어놓고 10분이고 15분이고 다 열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오픈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문을 닫을 땐 작은 문부터 닫는 거예요. 작은 문부터. 어제 밤에 새벽에 내가 없을 때 손님들을 들고 나가면서 우리가 뭐 상가집 갔다 온 사람도 올 것이고, 그치? 안 좋은 사람도 올 것이고 좋은 사람도 올 거 아니야. 우리가 신도님들 예방 비방할 때 상가집 갔다 올 때 어디 가서 밥도 먹어라 뭐도 해라 뭐 가르친단 말이야. 그게 당신네 가게가 아니란 법이 없어요. 응? 그럼 그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응?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 바람이나 이 환기는요 말 그대로 기운이에요. 좋은 기운도 내쫓을 수도 있고 나쁜 기운도 내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기를 창문이나 창문에 모든 환기를 시키면서 내가 어젯밤에 어제 가게라면서 안 좋은 기운 또 밤새 음기가 가득했던 거를 환기 말 그대로 환기로 바꾸는 거죠. 10분 15분 정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작은 창문부터 출입하지 않는 예를 사장실 창문 이런 데부터 닫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순서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닫고 주방 쪽이 있으면 주방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가 좋은 후.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두운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게 하시는 분들은 영업 끝나면 바깥에 간판 불은 환하게 켜요. 보통 왜냐하면 밤에라 또 내 간판이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안에 문은 다 불은 다 끄잖아요. 끄고 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창고나 잘 사용하지 않는 곳 창고나 이런 데는 밤에는 불을 켜놔주세요. 또 물이 흐르는 주방에 있는 곳도 전기세 많이 안 나와. 나 이건 전력회사에서 욕하려나? 아니 전기를 아껴 쓰시다 해야 되는데 이 청하기가 미쳤나? 왜 그냥 다 켜지 말고 조그만 불이라도 그래서 내가 잘 안 쓰는 창고나 좀 어두운 면이 강한 데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불을 좀 밝혀주세요. 또 주방이나 물이 흐르는 곳은 조그만 담화라도 하나 밤에 켜놓고 가시면 그렇게 하고 나와서 환기를 시키고 그 불들을 꺼주고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람도 그렇거든요. 기의 흐름이잖아. 우리도 이 혈액이 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게 어디 한 곳에가 막히면 썩거나 아프거나 우리 막 손절이 나도 그래. 사실 나도 관절이 있어 막 맨날 이러거든. 그게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자꾸 주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이면 어디 한 곳에가 딱 흐름이 없으면 그게 고장나서 썩고 수술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의 몸이나 우리의 좋은 기운이나 재수나 어떤 흐름의 맥이 있어줘야 돼요. 그 단 어느 날 하고 어느 날 안 하면 의미 없어요. 항상 고정적으로 이거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게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흐름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조금 달라지고 우리 가게가 항상 똑같은 불을 똑같이 켜놨는데 뭔가가 좀 환해진 것 같고 아침에 나왔을 때 내가 가게 문을 탁 열었을 때 아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지 했다면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올까? 이런 기대치가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습관이 안 됐을 때 조금 습관 들이기가 어렵지만 천이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 한번 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